내 가위 기억지 않아요. 응. 나한테 웬만하면 나 가위 이거 안 하거든. 근데 그래도 오늘 일요일이고 마지막 날이잖아. 응. 그래서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한번 가위를 준비해서 노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봐봐요. 저 뒤에 봐봐. 손님들 떼거들 많이 오잖아. 또 저시 오신 분들 꼬셔갖고 나 또 욕팔아야 되네. 봐봐. 오신 분들 지금 연락이 작업하고 있잖아. 왜? 나는 여장사니까. 준비됐으면은 자 봄나게 살 거야. 하나 자, 가봅시다. 준비됐으면은 음악과 함께 뮤직 스타트. 알잖아. 이번에는 노래에 맞춰서 노래 하나 더 줘. 노래에 맞춰서 장군을 칠 거야. 무대가 너무 얕아가지고 원래 무대 위에서 쳐야 되는데 거지들 무대다 보니까 조금 단촐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기 여기 끝나면 우리 내장 한번 갔거든요. 내장산 거기서 한 달 동안 또 이런 짓을 해야 되네. 거기서 나 연 많이 팔아갖고 큰 무대 하나 만들려고 해가지고 구상 중이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 나온 김에 조금 있으면 이제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택시 타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여기 이제 단풍 구경 가려면은 전국 내장산 그리 오시오. 단풍이 겁나게 이쁘요. 우리가 햄 고맙습니다. 네? 이쁜 걸 알아가지고 정말. 아니 그건 그렇고 우리 사장님 저거 안마 시술소 원장님이세요? 까만 시커먼 안경을 쓰고 왔더니 나 원장님이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근데 지구속은 어디예요? 남원? 어쩐지 세스대학원 남원 써있네. 아이고 참말로 멋지세요. 예? 아 오빠가 멋지냐고요? 아니요 내 스타일은 아니네. 내가 키를 찍어라도 연구능이 얼마나 높은지. 이제 다시 안경 써요. 여자 키에 네, 디스코 넣지 말고 원 디스코 부 노래에 맞춰서 템포는 160으로 해주시고요. 한번 가봅시다. 원래 노래를 하면서 장구를 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예.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예,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순심 언니도 노래를 하면서 장구를 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팔이 짧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저희 이 행사를 빛을 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뜻에서 제가 한번 첫 도전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이 도전을 하는 게 상당히 아름답지 않아요? 나만의 생각인가? 네,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노래입니다. 우리 국민의 노래. 네, 네. 그 노래 한번 맞춰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차렷!
맞아. 참말 총파로 치는 사람이네. 그래서 네? 가시게요. 뭐 지랄하고 언제 올 때는 나한테 온다고 얘기하고 왔는가? 그냥 가면 될 것을. 내 말에 맞지 안 맞아요? 맞지? 언제 나하고 온다고 얘기한다? 자, 약속드린 대로 제가 안 돼서 치는 장고를 한번 쳐 볼라요. 그리고 칠래 여기 모니터 뒤로 좀 빼줘. 왜냐면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여. 그렇지. 그리고 치우고.
뭐 이 정도네. 저거예요. 내가 사실 무시고집에서 창원 언니가 잘 치거든. 아이고 세상에 진짜 이런 거 치우고 막 무대를 자 다시 한번 이제 고개 숙여서 사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요. 힘든디 뭐를 쳐. 앞으로 해요. 우리 사장님 10,000원 주셨는데 이 노래 어떻게 입맛에 맞았어요? 차려! 대가리 봐봐 경로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리고 한 사람만 나가 팔리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또 팔리게 두 개 그치? 뭐 그래도 팔리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놈의 인기는 시골줄을 몰라, 참말로. 얼른 얼른 뛰어요. 아, 이리 오면 되니 가운데로 멍청이더라. 그래서 경례! 가자! 이 정도면 잘한다. 잘하죠? 근데 나 한 가지 물어볼게. 내가 잘해요? 아니면 봉사미가 잘해? 어? 예? 역시 대학 나왔어. 2초도 안 나온 사람들은 언니 네가 잘했어 아니면 봉사미가 잘해서 그런데 역시 똑똑한 분들은 뭔가가 틀려. 근데 어디에 저거 우리 삼촌은 아까 저 삼촌이 티투고 그랬어? 어? 아, 시지 사고 그랬어? 어? 아, 그래서. 아, 어. 성불하세요. 아이고. 네. 잘해요, 못해요? 어? 그러면, 둘이 나온 김에 장 붙였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둘이? 네. 응? 한 번 더 할까? 어, 장, 저거, 저거야. 여기, 요리. 요리 아버지 뭐 드릴까요? 이거 이거 이거
희한하네. 지금 옆하는 시간 아닌데, 고민하는 시간인데. 여기 봉사가 나와봐. 한 번 더 하자, 나한테. 이번에는 나는 장구를 칠 테니, 니는 북을 치거라. 우리, 아까 제가 앉아서 치는 장구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언니, 거기 보면은, 내 단테 보면은 그거 뭐야. 낚시 타령이 있네. 그거 하나 맞춰주시오. 그리고 장구는, 아니, 내가 앉아서 치는 장구 하나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잘 들어. 기대기 놀고. 아니야. 키만 컸다 뿐이지, 진짜로. 실수도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봐라. 키는 찌가라. 너 얼마나 똑똑하냐. 니네,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얘는,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이해할게. 자. 후진. 얘도 후진. 그렇지. 템포 맞춰놨어? 157? 할 수 있겠어, 157에? 맞출 수 있겠어? 156? 그냥 못 맞추면 그냥 대충 뚫려. 내가 알아서 할게. 대충 해도 몰라. 그 대신에 박자 안 맞아도 괜찮아. 요즘에 가수들 대세는 무조건 대가리만 많이 흔들어. 그럼 엄청 열심히 잘한 것처럼 보인다. 하, 진짜. 어떻게 해라. 가르쳐 주고 뭐. 보니까 준비됐어요? 잠깐만. 사람이 많이 모았을 때는 무려 음악이 좀 짧아서 그런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실은 우리 봉사님이랑 저랑 북장구 둘이 치는 건 오늘 처음이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한번 쳤습니다. 어때, 북이 좋았어요? 응?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지금 몇 시예요? 6시 12분? 저 다이브 시켜놔가지고 한 장 오늘 참말로.